이해가 안 되는 세 가지 의문 중에 하나가 배후에 삼성이 있다라는 건데 조주빈도 내가 그렇게 문자를 보냈지만 배후에 삼성은 없다. 삼성도 황당하다. 그런데 손 차장은 왜 믿었을까? 이게 사실 제일 좀 이해가 안 돼요. 우선은 손석기 사장님의 전화번호는 저도 알지를 못하는데 그걸 어떻게 모르시죠? 알았는가. 맞아요. 거기에 대한 의문점은 솔직히 있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저희가 알아야 될 부분은 이 모든 것의 범죄가 실제로 일어난 것도 맞지만 그 시작은 항상 사이버상이었단 말이에요. 사이버상에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지금까지 더 밝혀지지 않은 많은 것들이 이렇게 다 가능하구나라는 것을 이번 사건을 통해서 이렇게 집단 성착취가 사이버상에서 이렇게 시작하니까 이게 가능했다는 거를 이번에 정말 놀랍게도 더 알게 됐던 것 같은데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사이버상에서 일어나는 범죄에 대해서 법 제도적으로 이걸 제재할 기반을 지금부터라도 정말 탄탄하게 면밀히 세밀하게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은 합니다. 일례로 미국에서는 아동 청소년 그 동영상, 좀 음란 동영상 1회 다운로드만으로도 70개월을 징역을 산다고 그럽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다운로드 받는 거에 대해서는 좀 약간 좀 미미한 법적 테두리가 있는데 또 우리나라에서는 시청한 거에 대해서는 법적 테두리가 전혀 없습니다. 범죄가 아니다라고 지금 법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시청한 부분, 특히 이 N번방에서 시청하신 분들은 돈을 주고 그 방에 들어가서 시청했기 때문에 그냥 시청자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분들은 그 영상을 제작할 수 있는 제작비를 어떻게 보면 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이 부분에서 좀 이렇게 접근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저만 궁금합니까? 왜 다들 이렇게 제 궁금한 거에 대해서는 저만 궁금한가 봐요. 어떻게 알았을까? 그렇죠. 근데 저는 신문 기사를 보면서 20대밖에 안된 사람이 손석희 JTBC 사장 전화번호를 어떻게 알았냐? 아니, 손석희 JTBC 사장이 그렇게 접근하기 힘든 사람입니까? 저는요, 조금 이름이 알려진 사람이라면 두 달이 건너면 전화번호 알게 됩니다. 본인이 직접 전화하는 거. 이 기사를 보면서 뭐하고 똑같이 느꼈냐면, 아까 좀 제일 처음에 이야기 나온 거 있죠. 공인요건이 무슨 뭐 협박을 해가지고 제일 처음에 그 토론했던 거. 그 기사 또 보면은 어떤 판사도 이야기했대요. 정신적으로 좀그 친구가 문제가 있다. 뭐 이런 식의 기사가 나와요. 지금 무슨 뜻이냐면 20대 레지는 성격적으로 불안정하니까 그런 사건을 저질렀다라는 식의 기사를 쓰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 돌이켜 보면요. 우리나라 중대 범죄는 20, 30대도 상당히 관여를 했던 게 과거에도 그랬습니다. 저는 조주빈이가, 저는 손석기 사장이나 윤장현 사장, 한때 뉴스에, 시장, 예. 시장, 뉴스에 엄청나게 오르내렸잖아요. 손석기 JTBC 사장도 떳떳하지 못해요. 정확한 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지금 방송 진행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윤장현 전 시장 같은 경우도 참 다시 뭐 말하기 곤란할 정도로 참, 도대체 시장이 되고 저런 일을 당했을까? 라는 것을 조주빈도 지켜본 거예요. 올커니. 그리고 JTBC 삼성하고 연관이 있을 것이다. 이게 조주빈 눈에는 이 시야에 들어온 겁니다. 이것은 일종의 내가 큰 범위 내에서 우리 사회를 이끌어 가는데, 아니, 뭐 이끌어 간다니? 범죄를 저지르는데 이 N번방이라 보통 건 아닙니다. 아마 26만 명이 명단이 공개되면 우리가 상상도 못할 명단이 저는 나오리라고 저는 정말 확신하거든요. 이런 그이 손석희 사장을 비롯한 이런 사회적으로 유명 인사까지도 이야기에 꼼짝 못하게 돈을 넣었다는 것은 저도 그래요. 저도 참 궁금해요. 그냥 돈을 왜 넣습니까? 그러니까요. 이거 정말 뭔가 입막음해가 알려지면 안 되기 때문에 예. 그러나 뭔가시기 때문에 제가 말을 함부로 안고 아까 우리 저이박 교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자칫 잘못하면 조지빈에서 우리가 손석희로 옮겨가 버리는 그런 우를 저질 것 같아서 그런 것이지. 저는 손석희 시장, 아니, 저 사장이라든가 윤장현 시장도 뭔가 여타에 저는 안 좋은 일이 저는 분명히 있으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요거 개인적인 추측이시죠? 그렇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주빈은 충분히 이 N번방의 같은 그런 정말 우리 상상도 못할 범죄, 중범죄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조직체를 가지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조주빈의 사건 때려잡자. 이런 말은 충분히 들은 것 같고, 다 공감을 하실 것 같은데, 변환 변호사님. 아니, 해명을 했으니까, 측근 짚어봐야 될것 같아요. 이해가 안 된다는 지적도 있으니까. 배후에 삼성이 있다. 삼성은 아니라고 했어요. 조주빈도 아니라고 했어요. 그럼 삼성은 배후에서 그런 일을 안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듣기에는
손석희 사장쯤 되는 분이 배우의 삼성에 있다는 말을 고지고대로 믿고 속았다라는 말이 쉽게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삼성에 대해서 손석희 사장은 수많은 보도를 해왔잖아요. 그렇죠. 가감없이. 그렇죠. 뭐 그동안 삼성 그 손석희 사장이 삼성에 대해서만 약했다고 하면 전혀 뭐 모르겠는데 뭐 그런 태도는 아니었기 때문에 장선이 말씀하신 대로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해명을 좀 해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사실 조주민 같은 거 보면은 거의 교도소에 한 서너 번 갔다 온 사람 정도 상당히 치밀해요. 예. 자신의 시선 어떻게 돌리는 정확히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자신이 허풍스러운 말을 많이 하게 되면 나중에 다시 조사받을 때도 내가 원래 허풍이 셉니다. 이건 범죄는 내가 하지 않았습니다라는 복선이 깔리게 되거든요. 수사 과정에서도 단순히 그 여론의 관심을 손석희와 윤장현으로 돌리는 측면이 있긴 하지만 제가 원래 뻥이 심해요. 아시죠? 그 제가 요 정도까지만 먹고 범죄 수익 50억 말도 안 돼요. 한 뭐 5천만 원 정도 벌었지 몇십억이라는 얘기는 제가 그냥 허풍이 심해서 헛던 얘기했던 거예요. 라는 스스로의 보호막입니다. 2중 3중으로 여러 가지 놓고 있는데 언론이라든가 우리가 이제 거기다 하나하나 관심을 갖다 보면 정작 이제 조주빈에 대해서는 이제 상당히 좀 희석되는 효과가 생기기 때문에 수사는 수사대로 하고 해명도 해명대로 들을 필요는 있겠죠. 예.